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치매 노인이 음식물이 식도에 막혀 숨진 사망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요양원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7초에 한 번꼴로 밥을 먹이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유족들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해당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요양원 측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사가 70대 노인 A씨의 침대에 식판을 가져다 놓습니다. 밥에 무언가를 섞어 비빈 뒤 한 숟가락 꽉 차게 떠서 A씨의 입속으로 넣습니다. 밥을 넣은 지 2초 만에 반찬 한 숟가락을 넣고 이를 삼킬 틈도 없이 또다시 반찬을 입에 넣습니다. 7초에 한 번꼴로 밥을 먹이다 2분여가 지난 시점 A씨가 물을 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러자 요양보호사는 국을 들이마시게 하고 A씨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또다시 물을 줍니다. 그러기를 몇 번. 급기야 침대에 기대 이상 증세를 보이는 A씨. 요양보호사는 A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음식물을 끄집어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더 와서 번갈아 등을 두드리고 한 남자가 들어와 A씨를 들어올렸다 내립니다. 이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부터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해당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사상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자신의 부모가 치매가 있는 데다 노령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빠르게 음식물을 먹여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에다 방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흡인의증. 병원 측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양원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개월 전 사망 당시 이미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데다 CCTV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돌아가신 날, 그리고 뭐 식사 수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CCTV를 경찰에 그때 다 제출을 했어요, 경찰서에. 그래서 이제 형사과 가가지고 조사도 다 받고. 그래서 거의 이제 혐의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한편 유족 측은 A씨 사망 당일 충북도 경찰청 과학수사계가 변사체 검시 과정에서 기도에 음식물이 꽉 차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확인도 요청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